아는 만큼 보입니다. 프랑스 태맹 이것만은 알고 가자. 자, 오늘은 파리에서 북쪽으로 약 6km 정도 떨어져 있는 생드니라고 하는 성당에 와 있는데요. 세계 최초의 고딕 건축물이면서 프랑스 왕과 왕비들의 납골 땅으로 이용되었던, 그리고 파리의 몽마르트 언덕의 이름의 기원이 되는 드니 신부님이 자기 목을 들고 와서 여기까지 걸어와서 돌아가신 그 자리에 세운 성당을 저와 함께 여행하시죠. 구독 꾹! 좋아요 꾹! 파리에서 북쪽으로 약 8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한 이 생드니 성당은 드골공항에서 파리로 들어오거나 나갈 때 지붕이 파란 색깔의 성당을 보면서 지나가지만 이 성당을 실제로 방문하시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죠. 하지만 프랑스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첫째, 종교적으로는 파리 초대 주교인 생드니 신부님이 숨을 거둔 곳이고, 두 번째, 역사적으로는 프랑스의 왕과 왕비들 뿐만 아니라 공주와 왕자들의 유해가 여기에 모셔진 납골 땅이죠. 세 번째, 건축적으로는 세계 최초의 고딕 양식이 시작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시죠. 전설에 따르면 몽마르트 언덕에서 목이 잘린 파리 초대 주교인 생드니라고 하는 신부님이 자신의 목을 들고 몽마르트 언덕 우물에서 목을 씻고 그 목을 든 상태에서 약 8km 북쪽으로 걸어 올라오셔서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자리, 그 성인이 돌아가신 자리에 5세기경 성소를 하나 세우게 되는데 이것을 좀 더 확장하고 키우면서 결국 왕실 납골 땅으로 성장하게 되는데요. 프랑스 최초의 왕조인 메르뱅 왕조부터 마지막 부르봉 왕조까지 총 42명의 왕과 32명의 왕비, 그리고 63명의 왕자와 공주들의 유해가 보존된 곳이기도 하면서 10명의 충신들의 묘가 이곳에 함께 모셔져 있죠. 제2차 십자군 전쟁이 진행되던 1135년경에 수제로 주교에 의해서 이 성당이 중축이 되는데요. 하늘나라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이 가득한 공간을 주문하죠. 채색유리인 스테인드글라스를 이용해서 둥그런 장미창을 갖는 최초의 고딕 스타일 건축이 탄생하게 됩니다. 하나의 중앙본당과 두 개의 측량을 갖춘 모습으로 완성된 교회는 하늘로 치솟는 느낌을 강조하기 위해서 높게 솟은 열주들과 상하로 길쭉한 개구부를 갖는 창문들로 수직성을 강조한 내부는 이 고딕 건축의 특징이죠. 왕족의 무덤으로 사용하는 지하의 납골당 공간을 위해서 지상에는 이 트랑셋 부분이 한 단계 올라와서 넓고 웅장하게 형성되어 있죠. 500년 전 천재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초대해서 프랑스 문예 부흥기를 이룬 프랑스와 1세의 아름다운 묘가 보이는 왕실 납골당은 프랑스 최초의 왕조인 메르뱅 왕조의 다고베르 왕이 639년 이곳에 매장되면서 왕족의 납골당으로 이용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성당에서 가장 중요한 무덤을 보시는데요. 두 손을 합장하고 왼쪽으로 누워있는 저 사람이 바로 다고베르 1세죠. 바로 이 제단에 생드니 신부님의 성물이 있었어요. 생드니 신부님에게 기도하는 모습으로 다고베르 1세가 이 성당에 묻히면서 그 이후로 프랑스 왕족들의 납골당으로 이용되게 되는 다고베르 1세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실까요? 바로 이 사람이 다고베르 1세입니다.
741년에는 카를린 왕조의 시조인 샤를르 막델이 여기에 매장되었고, 왕족이 아니면서도 특별히 이곳에 묻힌 사람으로는 부르타뉴 지방의 아름다운 성곽 도시 디낭 출신으로 프랑스 왕 샤를르 5세를 도와서 영국과의 백년 전쟁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기사 듀 게클랑을 꼽을 수 있습니다. 바로 듀 게클랑의 묘죠. 프랑스 대혁명 당시에 콩코르드 광장에서 단두대 이슬로 사라진 친형 루이 16세와 형수인 마리 앙투아네트의 유골을 마들렌느 성당에 부속된 공동묘지에 매장되어 있었는데, 이곳으로 옮겨와서 1815년 1월 21일 조상들의 품에 함께 이장시키죠. 프랑스 역사상 유일하게 두 분 모두 왕과 결혼해서 두 번의 왕비가 되었던 아느 드 브르타뉴는 누구랑 묻혀 있을까요? 첫 번째 남편 샤를르 8세, 두 번째 남편 루이 12세? 네, 두 번째 남편이군요. 몽마르트 언덕에서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한 생드니 성자가 자기 목을 들고 걸어와서 돌아가신 자리에, 바로 이 자리에 무덤이 생기게 되는데, 이 성인의 옆에 묻히는 것은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티켓을 가졌다는 뜻이 되니까 모든 왕족들이나 신자들이 이 생드니 성자 옆에 묻히기를 원하면서 자동적으로 공백묘지가 형성이 되죠. 몇 년 전에 이곳으로 옮겨온 루이 17세의 심장은 프랑스 대혁명으로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진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를 먼저 보내고 철통 같은 감옥에서 평범한 시민으로 재교육 프로그램을 따르다가 사람들에게 잊혀져서 쓸쓸히 이생을 하직하고 장기와 몸을 분리하는 전통에 이어서 루이 17세의 심장만 주치의가 보관하고 있다가 몇 년 전에 도상들의 묘소로 옮겨와서 지금 이렇게 전시되고 있죠. 프랑스 대혁명이던 1793년에 흥분한 시민군들이 성당을 쳐들어와서 왕들의 시체를 우물에 던져버리는데요. 1817년 한 우물에서 찾아낸 루이 18세, 왕정 복고 시절이죠. 누구의 뼈인지 모르니까 이것을 한 곳에 모아놓았죠. 1824년 숨을 거둔 루이 18세의 장례식은 브라봉 왕가의 마지막 전통적인 방법으로 치러져서 이곳에 매장되었죠. 그 옆으로는 아무런 글씨가 없는 빈 무덤들이 있는데, 대혁명으로 왕권에서 쫓겨나서 망명생활을 하다가 슬로베니아의 고이치 수도원에 묻혀있는 브라봉 가문의 진짜 마지막 왕 샤를르 10세를 위한 곳으로 아직 옮겨오지 못하고 있다는군요. 나폴레옹 1세도 이곳 한 부분을 황실의 납골당으로 이용하고자 했었지만 꿈을 이루지 못하고 연합군들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죠. 지금까지 몽마르트 언덕 이름에 동기가 되는 드니 신부님이 자기 목을 들고 걸어와서 돌아가신 자리에 세워진 세계 최초의 고딕 건축이면서 프랑스 왕가 왕비들의 납골당으로 이용되었던 드니 성당을 저와 함께 여행하셨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고 알차고 유익한 여행은 저희 알고 가자 프랑스와 함께 하시기를 추천합니다. 뭔가야.
아는 만큼 보입니다. 프랑스 테마의 이것만은 알고 가자. 자, 오늘은 파리에서 북쪽으로 약 6km 정도 떨어져 있는 생드니라고 하는 곳에 와 있는데요.